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의 소위 족장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족장들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셨던 반면 요셉 이야기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이름도 거의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인 능력과 의지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 때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확실하고 믿을 만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간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편애를 따라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혔으며 형들의 미움을 더 촉발시킨 것은 두 번에 걸친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야곱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셉을 보내게 되는데 요셉을 보자 형들은 마음에 끓어오르는 시기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 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성취시켜주는 매개인의 역할을 한 셈이며 바로 이것이 섭리의 역설입니다.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에 들어간 막간 것 같은 이야기로서 일면 관계없어 보이나 연관성을 분명히 가지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 세 아들을 낳고 첫 번째 아들인 에를 위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영적 장자에 해당되는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똑같이 살고 있으며 앞으로 보게 될 출애굽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아버지를 통해 임신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비윤리적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듯하며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언약 백성에 속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유다 가문은 다말이 낳은 쌍둥이를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소개할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열심히 보디발을 섬겼고 온 집안 일을 경영하는 집사의 자리를 맡기까지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며 유혹했는데 이 말이 요청하는 것 같지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은근히 협박했던 것을 알게 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로 인해 강간미수범으로 고발되어 옥에 갇히고 파렴치한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비록 요셉은 자신에 대하여 보디발을 설득하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고 그런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7장부터 3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함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뎀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늘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를 위한 저의 기도가 깊어갈수록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부족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좋은 교회와 영적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자녀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삶이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은총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좋은 교회와 함께 존경받는 영적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영적 스승과 멘토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영적 스승을 통해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혹시라도 자녀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에 영적 권위와 사랑으로 자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적 스승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적 스승과의 만남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자녀도 좋은 영적 스승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가 나의 가장 친밀한 영적 스승은 나의 부모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도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남을 통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